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강원도 양이야. 제주도, 부산과 함께 국내 3대 서핑 명소 중 한 곳인데요. 수심이 깊지 않고 다양한 파도를 만날 수 있어 서핑의 메카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프로 서퍼부터 입문자까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데요. 여기 죽도 해변만 계속 와요, 양양. 이렇게 양양만 이렇게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멋있지 않아요? 외국 같아가지고. 제일 멋있어서. 제주도나 이런 데보다 그냥 저는 어쨌든 비행기 안 타고 그냥 차 타고 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더 좋아요.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는데요. 무슨 일이죠? 저 멀리 파도를 가르는 한 여성. 전문 서퍼 못지않은 실력인데요. 파도를 즐기는 모습이 거침없습니다. 고난도 라이딩에도 흔들림 없는 자세. 그녀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채널A 서민가프에서 나왔는데 서민가프 맞으세요? 네, 제가 이걸로 돈 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용주 씨. 가프의 아이템은 서핑입니다. 국내 서핑 인구만 무려 20만 명. 매년 기록이 경신될 만큼 핫한 스포츠인데요. 맨몸으로 파도를 즐기며 한계에 도전하는 매력 때문이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력의 서핑, 동의하시나요? 터지는 파도에 내 몸을 맡기면 어느 순간 저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같아서 It's freedom! 파도를 딱 타면 엄청 짜릿한 게 있어서 그거를 못 잊고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인기만큼 해변을 수놓은 서핑숍. 갑부 또한 성수기를 앞두고 성황리에 영업 중인데요. 오늘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진행하고 금세 그냥 공사 중이에요. 매정은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하고요. 손님분들하고 이제 저희 강사님들하고 이렇게 약간 성향에 맞게끔 해서 배정하고 있어요. 갑부의 강사진은 총 4명. 강습생을 사로잡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서핑 세계의 인도자 이지훈 강사. 단기간의 실력 업그레이드, 스파르타 교육의 후계자 이동영 강사. 이게 바로 서핑으로 키운 근력. 팔 힘이 좋은 에이스 이두호 강사. 칭찬은 강습생을 춤추게 한다. 다정다감한 막내 장경석 강사. 앉아 계시고요. 저희 11시에 강습 실내에서 인동 교육하고 슈트 갈아입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실게요. 총 3단계로 나뉘는 갑부의 서핑 강좌. 이론 교육에선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시. 기초 동작을 몸에 익히는 지상 교육과 실전 훈련인 수중 교육을 마치면 자유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루할 것 같은 이론 교육엔 재미 포인트를 살렸는데요. 반응은 합격. 비결이 뭐죠? 요거는 이제 저희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인데. 이렇게 라인업에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파도가 오게 되면 누워서 바로 패들링을 진행합니다. 여울이 되면 해외 서핑 트립을 떠나는 용주 씨. 그곳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그 후 PD 출신의 직원과 직접 교육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로 가기 전 교육은 필수. 시선 정면 보고 패드를 하는 것부터 연습해볼게요. 패들링은 서핑의 기초 동작인데요.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써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아, 힘들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드 위에서는 동작인 테이크오프입니다.
테이크오프는 용주 씨가 신경 쓰는 동작, 서핑은 보드 위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는 표정인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갑부의 클래스에서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을 테니까요. 최대한 이제 배우러 오신 분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100%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데요. 간혹 가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있어서 99.8%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드라이빙 성공률 99.8%.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사들. 자, 업! 손 띄고! 테이크오프부터 쉽지 않은데 라이딩이 가능할까요? 강습생들도 점점 지쳐갑니다. 모두 경험이 있는 강습생도 서핑에선 초보자나 다름없는데요. 체구가 작은 초등학생은 어떨까요? 완벽한 자세를 선보였지만 짠물을 한가득 마셨네요. 특훈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처음에 그릴 땐 차가웠는데 그러니까 시험해가지고 지금 힘이 하기로는 지금 뜨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다음에 또 다시 하러 올 것 같으세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올 것 같아요. 서핑을 처음 접한 가족은 어떨까요? 물 공포증이 있는 엄마는 긴장 상태인데요. 엄마의 긴장을 덜어주듯 멋지게 성공하는 아빠. 이래서 부전자전일까요? 뒤이어 아들도 성공. 다음은 엄마 차례인데요. 1차 시도. 보드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족의 응원을 받은 엄마의 2차 시도. 멋지게 성공. 물 공포증 이겨내셨네요. 넘어가셨네요, 바로. 만약에 이게 저희가 강수 안 받고 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초 강습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초보 강습생 전원 라이딩 성공! 그날 저녁. 날이 저물면 갑부의 숍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바비큐 파티 때문이죠. 신나는 음악과 고기만 있으면 흔히 돋는 건 시간 문제. 이미 두 분은 중독됐는데요. 서핑으로 한바탕 기력을 소진한 강습생들을 위해 정성껏 고기를 굽는 두 사람. 김이상국 역할도 잊지 않는데요. 먼저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기를 굽는 자의 특권입니다. 네.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갑부표 바비큐 파티. 바비큐 최종 확인은 갑부의 몫입니다. 파크 먹어요. 식사하세요, 식사. 맛있지? 응. 잘 구웠지? 너무 맛있어. 얘가 구웠어. 파티는 원하는 손님만 참여 가능합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손님을 위해 시작하게 됐다는 용주 씨. 손님분들이 저녁을 알아서 같이 사오시더라고요. 같이 먹기를 또 원하시고. 그래서 그냥 바베큐 파티를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이게 바베큐 파티가 5년째 자리 잡고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 앞을 못 지나가듯 고기 앞을 어떻게 지나칠 수가 있나요? 체력 보충엔 고기만한 게 없죠. 물에서 하는 운동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땀 흘리고 난 뒤에 먹는 고기는 언제나 옳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서핑은 강사의 역할이 중요해. 용주 씨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보통 대부분 처음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날 파도나 뭐 잘 안 됐던 부분 그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해요. 강사님도 같이 강수생들과 식사를 하시나요? 네, 같이 항상 매주 같이 먹고 있어요. 아, 옆에 강수생 분들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웠던 분들이고 이제 매주 찾아오시고 있어요. 이렇게 강사님한테 많이 물어보는 중이고 친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 친해지셨나요, 좀? 뭐, 원래는 잘 몰랐는데 네. 착하시더라고요, 강사님. 고마워요. 진짜 강습 받을 때는 말 그대로 강사님 그냥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같이 얘기도 나누니까 좀 더 서핑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언니처럼 말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